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일기 11월 5일입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조슈아님과 함께 황교안 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슈아 선생님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실라 TV 대표 조슈아입니다. 일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매일매일 부정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행보를 해오고 계신데 오늘은 또 어떤 뭐 의미 있는 것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 그것을 이제 열려고 실무자들 모임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회의를 진행한 것 같은데요. 뭐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됐었나요? 우선 이제 그동안 그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증거물들을 좀 국민들이 또 널리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전시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동안 우리 수집했던 뭐 제가 수집한 것도 있고 우리 조슈아 선생님이나 또는 이제 그 박주현 변호사 등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모아왔던 자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한번 잘 정리해서 어떤 공간에 이렇게 전시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자료를 다 이제 모으는 방법 일단은 다 모았습니다. 요걸 이제 분류해서 어떻게 전시할 증거들을 선택할 거냐. 요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나눴습니다. 네. 부정선거 전시회다. 또 이름은 팩트 전시회라고 좀. 네, 부정선거에 대한 팩트 전시회. 국민들에게 팩트를 전해드릴 전시회. 네.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관심이 많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은 이슈가 됐지만 그런 걸 또 실제적인 어떤 사진과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볼 기회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아 생각이 되고요. 저도 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도 좀 협조하고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모여진 자료들이 6,800점? 엄청나게 이제 많은 네. 자료들이. 그러면은 거기 제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벌써 그만큼 많이. 뭐 제보도 들어온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우리가 그동안 확보한 것도 있고 이런 자료들을 전시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준비를 이제 막 시작했고 근데 가급적 빨리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조슈아 선생님도 같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핫 이슈는 역시 대선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우리가 선거 공작이 벌어지지 않도록 막는 일이 중요해서 오늘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논의를 쭉 해왔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팩트 전시회인데 조만간 국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그렇지 않은 분이라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전시회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네 오만한 자리 앉지 않네